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세운 프루지오도 들어서는데 또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항상 논란이 많은 이 부동산 문제, 가장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열매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NH 투자증권에서 왔습니다. 김열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참 그 이름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네. 우리 김열매 연구원님 목소리가 마치 과일처럼 아주 푸릇 같은 느낌이 증권사도 좀 있잖아요. 열매 증권사잖아요. NH가 쌀 증권사 아닙니까? 농협. 아, 농협. 그렇죠. 네, 쌀집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쌀집. 여기 증권사 앱 이름이 나무입니다. 또. 아, 나무 열매. 나무잖아요. 네.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무 들어오셔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자, NH 투자증권의 김열매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2022년 내년 부동산 어떻게 될지 한번. 예. 여쭤볼 텐데, 일단 최근에 뭐 뉴스들 보면 뭐 노원구 뭐 또 어디 막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좀 꺾였다 이런 뉴스들이 좀 들립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정말 아주 일부의 별로 큰 의미 없는 사례들 갖고 또 기사화 시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실제로 실거래가도 조금 낮아지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매수 우위 지수, 매도 우위 지수, 이렇게 이제 심리를 조사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실제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매도자가 조금 많아지는 느낌. 요게 실제 지표로도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지수로는 아직 마이너스 전환은 안 했는데 마이너스를 곧 갈 수도 있는 분위기로 지금 조금 한 두 달 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분위기죠. 네. 그게 이제 지표로도 나오고요. 네,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한국부동산원하고 KB국민은행 두 군데에서 주간 변동률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연초에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강세였냐면 주간으로 0.4%씩 전국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하면 환산하면 20%니까 이거는 2000년대 역대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최근 들어와서 한두 달 사이에 0.4, 0.3, 0.2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낮아지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하락하는 동네도 좀 나오고 그런 뉴스를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상승 피로감이 좀 있다. 네. 너무 달렸다 달려도. 그렇죠.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초강세로 들어서서 사실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급하니까 몇 번 매수를 놓치시고 나면 이제 집도 안 보고 계약금부터 먼저 써야 된다. 뭐 이럴 정도로 시장이 강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차분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이 궁금하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약간 브레이크를 걸게 된 배경이 대출 중단 사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은행들이 올해 목표했던 대출의 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계부채를 올해 연간으로 한 6% 정도대에서 조절하겠다. 전년 대비 6% 네. 증가율 정도로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한도를 다 9월 달에 소진해버리고 이제 10월에 대출 중단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됐었고요. 최근에 대출은 다시 조금 재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DSR 규제는 꽤 깐깐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네. 이게 사람들에게 달려갈 때는 계속 달려가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아, 집 한 채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놓치고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급해져서 또 달려가고 호가를 2천만 원, 3천만 원 높이는데 끌려가는 분위기였다면 잠깐 쉬고 나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쪽이 내가 나오게 제대로 달려온 되고 거 맞나? 뭐 이런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매도자 측에서는 지금 종부세를 생각보다 많이 맞으신 분들이 생겼죠. 실제로 이제 마다 보니까 이거 내년에 더 나온다는데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내놔볼까? 라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내놓는 물량도 실제로 많아지는 거고 집을 아예 보여주지도 않다가 계약금부터 내라고 하다가 볼 수 있는 집이 많다고 하니까 또 매수자 쪽에서는 어 그래? 그럼 좀 아닌가? 지금 사면 아닌 건가? 이러면서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아, 약간 지금 서로 좀 눈치싸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근데 그런 반면에 네. 이게 이제 중단 사태를 만든 게 대출 규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대출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미 15억 초과 대출 안 해준 지는 거의 2년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하고 상관없는 초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전체 시장과 무관하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실제 이제 저도 저는 이제 투자를 항상 발로 뛰는 편인데 네. 뭐 연구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들 이제 여러 지역을 가보니까 제가 못 보던 게 생긴 게 급매가 정말 늘었어요. 오 맞아요. 예. 예전에 매매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네네. 이제 급매라고 쓴 게 수십 개가 나와 있을 정도로 왜 급매가 나오는 저는 이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 이전에 어느 비해서 어느 동네예요 주로? 아 저는 전 동네를 다 가봐요. 강남부터 강북까지 전부 다 훑어보거든요. 아, 특정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가릴 거 없이 매물이 굉장히 조금이 아니라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부동산마다 맞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뉴스 한쪽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 물론 이제 요건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랑 좀 다른 거긴 한데 가끔 뭐 이렇게 소규모 막 고급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뭐 200억에 나왔다, 뭐 펜트하우스 300억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또 한편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야, 저게 뭐 150억, 200억, 뭐 100평짜리 저러면 그 뭐 60평짜리는 뭐 몇십억 해도 되겠네 이런 느낌이 또 강남에서는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그러면 아주 일부의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정도 수준의 숫자인가요? 그런 거는? 초고가 시장은 또 완전히 따로 노는 건가요? 예, 따로 노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최근 몇 년간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급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서울에 빈 땅은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낙후된 지역이 천지개벽하면서 올라오는 재개발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낙후된 지역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의 수요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에서 최고급 아파트 단지가 지금 최근에 재건축이 막 되고 있느냐 물론 일부는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수요 대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억 300억 같은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고가 오피스텔을 상업용지에 짓는 사업들은 최근에 뭐 오피스 건물을 완전히 전환을 해서 한다던가 원래 비싼 땅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오피스텔들이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데에 특정 세대만 그러니까 이게 양도 많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특수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초고가 명품이라고 네네네. 봐야 되는 이제 희소한 상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수요할 수 있는 부자들은 또 있기 때문에 별개의 시장이라고 네네.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중요한 게 공급이 얼마나 나오냐일 텐데 네. 2022년에는 공급 좀 나옵니까 서울에? 아 이게 이제 올해 21년도 공급이 너무 최악이었어요. 네. 21년도가 연초만 해도 제가 이제 지금은 건설 담당을 안 하고 있지만 많은 건설 애널리스트들이 고생을 한 이유가 건설사들이 올해는 좀 분양을 많이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가 목표를 다 달성을 못한 거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연초에 저희가 봤을 때 계획이 네. 4만 호 정도는 분양을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연말이 다 돼서 지금 보니까 만 세대도 분양을 못했어요. 올해? 네. 서울에? 네, 아니, 1년 동안요. 현상들이? 아니, 왜 이렇게 네. 많이 미달된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이 대부분 속도가 지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산식 자체가 토지대 더하기 건축비 더하기 가산인데 이 토지비가 공시가격이 매년 올라가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산식으로 조합이 원하는 가격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안 먹히면 이 가격에 분양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조합 입장에서는 1년 기다리면 또 공시가격 올라가고 건축비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니까 차라리 그냥 내년에 하자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럼 중요한 거는 올해는 늘어나진 않았지만 결국 네. 이게 이연 물량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할 건데 네.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서 할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그렇게 하기가 또 만만치 않은 게요. 이게 이제 속도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그러면 그 다음 사업이 또 착착착 네. 차곡차곡 다음 단계를 밟으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은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진짜 정말 번개풀처럼 갔다라고 하는 게 한 6년 걸리면 정말 빨리 한 거거든요. 네. 보통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은 잡는데 네. 이 바로 다음 단계 관리처분 인가 이 집을 허무는 단계까지 가 있는 애들이 줄줄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물량이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 단계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뭐 지금은 물량이 이렇게 이연 물량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올해 그럼 만세대밖에 분양을 못하면 내년엔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도 한 2만대밖에 못할 것 같고 일부는 아예 후분양으로 하자는 겁니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한 3년 걸리니까 뭐 24년, 25년에 분양을 하는 단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21년도에 분양이 4만 호일 줄 알았는데 만세대도 분양을 못했고 이 중에서 70% 가까이가 조합원 물량이에요. 예. 일반 분양분은 3천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주인이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이제 네. 새로 산 사람도 3천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기다려도 내년에도 일반 분양분이 만 개나 될까 이런 상황이니까 내년까지도 서울 안에서의 공급 부족은 있을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사실상 진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기준으로 공급을 얘기하자면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되는데 네. 올해 입주가 3만 호 정도였어요. 서울이. 작년에는 그래도 거의 5만 호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요. 근데 올해 작년에 5만에서 올해 3만 1천으로 떨어지니까 올해도 입주 물량이 없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2만 호 수준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네. 분양도 충분하지 않고 입주도 충분하지 않다. 아니, 이렇게 그럼 가격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가격 조정이 네. 얼마나 갈 것이냐인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네.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두 분기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아무리 길게 봐도 1년, 2년을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쉬는 건 장기화나 트렌드가 아니고 네. 한두 분기 정도 쉬어가는 그런 정도로 보고 계시는 정도로 거네요.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적어도 수요 공급으로 보자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이신데 집을 너무 급하게 살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집을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몇 달 전만 해도 집을 볼 수도 없었거든요. 매물도 별로 없어서. 근데 지금은 너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기에도 좋고 상대 비교를 해보시기에도 좋기 때문에 발품을 좀 팔아보셔라. 그리고 너무 서두르실 필요도 없다. 지금부터 몇 달 정도는 매수자가 조금 더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잔금 조건이라던가 네. 뭐 중도금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유리하게 보시면서 매수 기회로 보실 수 있는 때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좀 움직여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1주택인데 그냥 팔고 나 전세로 좀 갈까요? 이런 분들도 또 계세요. 저는 그거는 지금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래도 금리 저 하나는 가지고 있어라. 네, 한 채는 갖고 하나는. 계셔야지 많이 올랐다고 지금 덜컥 파시고 전세 가시면 곤란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2년간 이렇게 물량이 없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내 집 팔고 전세 가서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있는 게 또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다시 뭐 진짜 지난 한 20년간 주변에서 충고해 준다고 야 지금 집 비싸니까 사지 마 이랬으면 거의 철천지 왼수 다 됐습니다. 실제로 예, 예. 네, 네. 그래서 뭐 집이라도 사봐 했던 사람은 은인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아니 근데 그 뭐 부동산이라는 게 아주 뭐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공급 물량이라는 게 대충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 언제쯤 네. 그러면 공급이 좀 서울에 늘어날 때가 옵니까? 지금 서울에 지금 정말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정책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지금 거래가 없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나 매도자나 대선은 일단 보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대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공급 정책을 펼쳐갈지에 대해서 양당이 양당의 후보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공급은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늘린다는 건 마찬가지지만 네. 방식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이거는 뭐 누가 좋다라는 그게 아니고 현재 야당 후보분이 되셔야 집값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아니요. 저는 뭐 누가 돼야 집값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럼 네. 누가 돼도 마찬가지다? 누가 돼도 일단은 서울은 향후 2년간은 아파트 짓는데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향후 2년간은 어느 분이 되셔도 서울의 상황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세제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바꿀 수가 있고 세금 혜택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변화가 약간씩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수요 공급에 대한 변화는 향후 2년간은 어느 분도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막 집을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정책에 의해서 야, 저 사람이 되면 뭐 한 10만 원은 서울에 생긴데 나는 시그널 혹은 약속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래 그러면 한번 좀 기다려 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매수로 심리를 있었던 심리를 좀 되돌릴 수는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정책들이 지금부터 좀 더 네. 구체화돼서 나올 것이고요. 네. 지금 서울은 누가 봐도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공터에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은 뭐가 나와도 이게 그렇게까지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짓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동네 공원 앞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반발하시겠죠. 선거를 앞두고 그런 정책을 대놓고 펼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게 그래서 김포공항 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거기는 이제 조금 김포공항은 시끄러운 시설이니까 그걸 헐자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김포공항이 지금 없어지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공터를 가지고 할 수가 없다면. 공원을 다 메꿀 순 없다. 우리가 뭐 농담 반으로 한강을 메꿀 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방식이 공공 주도의 방식이었고 민간이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들이 대체로 다들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고 네. 단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분이 당선이 되셔도 그냥 한 번에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지역적으로도 여러 면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네네.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공공을 하느냐 민간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도시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을 허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를 허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를 없애는 게 아니고 좀 낙후된 지역을 허무는 거니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덜 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당장 아파트에 영향을 안 줄 것처럼요. 하지만 아주 허름한 지역에 새 아파트가 탄생하게 되면 그 동네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좋아지죠. 그러면 그 단지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한두 동짜리 아파트도 가격이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도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로 인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공공으로 하느냐 민간으로 하느냐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물론 이제 조합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주변 시세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낙후된 집이 없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이렇게 못하게 한 것이냐. 저는 또 그것도 이해는 돼요. 제가 뭐 이 현 정부 편을 들자가 아니고요. 재건축이 왜 이렇게 올 스탑이 돼 있냐면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역사에서 재건축은 공급 효과보다는 어떤 때 정부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느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부동산 망한다고 할 때 재건축으로 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98년 IMF 때 그랬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어요. 재건축 규제를 딱 풀어주면
갑자기 재건축이 사업성이 생기면서 네네네. 거기를 허물고 새 아파트가 탄생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동이 생기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아파트를 허무니까 멸실 수요가 바로 생기죠. 네. 그래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불붙어 있는데 재건축을 어딘가를 건든다면 그 시장이 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못 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간에 둘 다 막는데 이제는 한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안 할 거라고 믿지를 않아요. 뭐 집이 그럼 영원히 저 상태로 100년 갈 거냐? 아니다. 네. 우리는 새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단계적 계획을 발표를 해서 네. 집이 모자라지 않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런 그림을 가져가다라는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 발표하면 누구 먼저 한다고 하면 또 먼저 하는 동네는 좋다고 하겠지만 늦게 하는 동네는 또 얼마나 민원이 심할 것이며 네네. 발표하는 순간 먼저 하는 동네의 가격이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 네. 거예요. 강남에 예를 들면 뭐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은마 아파트다 치면 사실 거기가 정말 오래되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분명히 다시 질 거는 뭐 누가 봐도 이제 확실한데 지금 다시 짓겠다고 하면 그 재개발에 따른 여러 이익들을 나라는 자꾸 뭐 더 내놔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 야 우리는 그럼 이 정부에서는 안 지을래 뭐 좀 더 기다려 보지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 시간만 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이제 은마도 그렇고 뭐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그런 것 같고 여의도도 또 한 40년 넘는 아파트 여의도는 이제 만 50년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막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면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뭔가가 진행이 되면 더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부도 머리가 아픈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할래? 저라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고민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분당하고 일산. 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다섯 개의 신도시가 약 30만 호고요. 네. 이거를 지은 목적 자체가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만 30살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할까 재건축을 할까 고민에 들어가요. 30만 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규제가 별로 없고요. 네.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최근에는 리모델링 단지 중에 한두 동짜리가 오히려 소위 말해서 조합들이 대박이 나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세대수가 적으면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두 동짜리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고 일반 분양을 비싸게 받으면 조합이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급 촉진 효과가 있나? 없죠. 작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파트 시장의 가격 하향 효과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갈 게 아닌데 오히려 왜곡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30만 호를 전부 다 그러면 만 30살 됐는데 그냥 10년 더 늙어가라. 아무도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할 수는 없는 거고 리모델링은 만 15년만 지나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고 나면 가구 수는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가서는 서로에게 다 답이 없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불편하지만 이제 이 지속되는 불균형이라고 쓴 게 불편하죠. 뭐 200억이 뭐 A 이름인가요? 뭐 평생 구경이나 해보려나 뭐 엑셀에 써도 이게 동그라미가 몇 개야 이렇게 숫자로도 감이 없는 숫자들인데 누구는 그런 집들을 얘기하고 있고 당장 2억 원이 없어서 지금 전세를 못 구하고 월세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아파트 180만 채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얼마고요. 지금 5천만 국민이 2천만 가구가 왜 180만 개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살아야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내 집만 없냐가 아니라 원래 다들 없는 거거든요. 서울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이에요. 그래서 다들 힘든 게 당연한 상황인데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는 방법이
반드시 매매 가격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임대차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전세 가격이 올라버리면 남이 돈 번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임대를 누가 주냐고요. 집이 모두가 다 내 집이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갈 집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네. 제가 뭐 다주택자를 옹호하거나 장기적으로 투기를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급 물량이 확보되는 때까지는 임대를 공급하는 유인책을 좀 줄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과거에 너무 과한 혜택을 줬죠. 종부세 면제를 주니까 더 많이 산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임대를 주는 거에 대해서 혜택은 이 공급 물량 늘어날 때까지는 좀 지속하게 놔두지 않으면 잘못하면 전세 가격 폭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법이 너무 급격하게 시행이 됐고 그게 최근 2년간 전세 가격 급등을 부르다가 지금 잠깐 전세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그거는 매매도 안 하고 이사를 덜 다니니까 잠깐 안정돼 있는 거지 네. 하반기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쓰셨던 분들이 한 번 5% 미만 인상하셨다가 이제는 정말 시세대로 다시 세를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꽤 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 작아지면 다시 갭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이거는 실제 시장에 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또 뉴스 보면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특히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대출이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뭐 대출이 잘 되니까 자기네라서 이렇게 대출 받아갖고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들을 막 사더라. 그러니까 가격은 뭐 떨어질 수도 없고 그 빈자리는 그렇게 또 채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또 뭐 이렇게 그 이익은 또 그들 또 누리고 뭐 이런 이제 뉴스들도 종종 있던데 그거는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는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왜곡된 보도도 좀 있어서 아,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보고서를 쓰려고 해요. 제가 18년도 17년도에 한번 보고서를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써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인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사실은 미국인 비중이 1등이고요. 압도적으로요. 보유 아니면 구매? 매수가요. 매수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은 머리 미국인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실제로 강남 아파트라든지 서울의 아파트 구매는 미국인 네. 구매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 매수가 많은 지역들이 특정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파트보다도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토지 매수예요. 네. 그리고 뭐 평택이라던가 제주라던가 이거는 투자의 성격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지역들을 중국인들이 좀 크게 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타국에서 자국민도 땅을 못 사잖아요. 토지를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취득하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아, 땅을 살 수 있다는 건 사실이야, 쟤를? 네. 그러니까 영구히 소유할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네. 저는 보고서 쓰는 거를 몇 번 쓰려도 망설인 게 괜히 이런 거 써가지고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이런 거 얘기했다가 더 이슈를 화 만들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이번 보고서에도 넣으려다가 뺐는데 네. 사실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로 인한 거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된다. 그러나 토지의 영구 매수에 대한 거는 영구 취득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왜냐하면 한강변의 일부 지역에도 꽤 들어와 있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은 걸 할 때 뭐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외국인에 대해서도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국토개발계획 자체에서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좀 따로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네. 사실 미국도 일본인들이 많이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뭐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부동산 정책에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결론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 맡겨라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규제가 가장 강력했던 게 서울이죠. 그리고 가장 규제가 약했던 게 지방의 광역시가 아닌 기타 지방으로 묶이는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중소도시들인데요. 네.
제가 이제 작년과 올해의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흐름을 보고 있냐면 두 가지인데요. 5대 광역시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가 서울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속도가 서울보다 오히려 빨라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각 집값이 오르니까 일반 분양으로 조합들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예를 들면 대구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빨리 했습니다. 네. 짓고 있어요 지금. 많이 대규모로 짓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방 5대 광역시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구가 좀 많이 요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워낙 많이 올라서 많이 지었고 그런데 거기서 분양가 상한제로 짓는 걸로 만족을 못하는 시행사들이 오피스텔을 또 더 비싸게도 지었어요.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으니까요. 네. 이런 상품들이 미분양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구는 전년 말 대비해서 올해 미분양은 확연하게 늘었는데 공급 물량 대비해서 미분양은 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내년에 대구가 입주가 많아서 대구에서 실거주 하시거나 대구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은 좀 지켜보자. 그래서 지역별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사실은 시장에 맡긴 결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이 많아졌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입주 시점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기타 지방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수요가 느는 것도 아니에요. 세대수가 느는 것도 아니고 신규 인구가 전입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개발 호재가 있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요. 네. 뭔가 하고 제가 뜯어봤더니요. 작년까지 법인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법인 투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부터 12%로 올려버렸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서울은 실제로 더 이상 법인 투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수 순매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매도가 훨씬 많아요. 법인은 이제 종부세도 감면이 아예 없어요. 갖고 있는 모든 전액의 재산가액에 대해서 네. 6%씩 내야 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법인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은 그렇게 법인이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또 뭐가 늘었냐면 기타 지방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이 취득가도 낮으니까 12%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차피 다주택자 되면 3주택, 2주택, 3주택 되면 다주택자 개인으로 사도 취득세 8%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상대 수익률이거든요. 10이라는 숫자만 보면 혹하지만 8% 내나 12% 내나 이렇게 생각하면 법인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법인은 양도세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적게 냅니다.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네. 양도세 아무리 많이 내셔봐야 40%, 40%대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은 지금 다주택자는 거의 80% 내실 수 있어요. 단기 파시려면요. 그래서 이제 법인 투자가 지방으로 너무 많이 가 있고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면서 이게 또 굉장히 싹쓸이 매수가 있었던 거죠. 네.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한 거라서요. 제가 정말 이번 보고서 제목을 쓰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게 사람들의 욕망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 투기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기타 지방 같은 데 가 있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상한 행태가 아닌가. 게다가 금융의 부실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라고 보자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지방에서 생길 것이다. 대출 규제로 15억 초과에 한 푼도 대출을 안 해주고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전세를 끼고도 살 수 없는 단지가 안타깝게도가 아니라 부러운 거죠. 그 단지가 전 세계에 없는 트리플 A급의 신용도를 자랑하는 단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까지 받고 이분들이 지금 현금으로 25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조사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지들은 최근 1년 동안 이사 오신 모든 사람들이 현금 25억 내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신 거죠. 경제 위기도 끄떡없는. 예. 그런 단지가 전 세계에 그렇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열받고 들어가는 단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고 그러면 우량자산, 초우량자산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비규제 지역이 지금 훨씬 부실한데 가격만 뛰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실수요자라고 덜컥 집을 사셨다가 오히려 나중에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뭐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이제 뭐 세이빙 앤 로운 사태도 그랬었고
각국의 부동산 위기 때 보면 공통점들이 핵심적은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네네. 다들 주변만 빠졌고 지금 일본도 주변만 빠져있지 원래 도쿄 중심부는 가격이 하락한 적도 없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아. 이런 게 조금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인 간 거래도 많고요. 최근에요. 지금 이번에 증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최근에 데이터상으로 확실히 나오는 게 증여 거래가 그렇죠?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증여 거래가 늘어나니까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번에 가격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증여가 또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23년이 되면 네. 증여세가 또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증여세 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증여세 산출 기준이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자체를 시가에 점점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23년도가 더 증여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약간 지분 증여라도 미리 조금씩 하시는 통으로 네. 못 주면 네. 뭐 20%씩이라도 몇 년에 걸쳐서라도 주겠다 이렇게라도 지금 하시는 분위기라서 네. 네, 참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저도 그게 걱정인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양극화할 때 네. 글로벌 시장 지구 역사상 모든 양극화의 공통점은 땅이었거든요. 흔히 얘기하면 우린 지주라고 불리는 세력들 옛날에 영주라고 불리는 세력들 그럼 지금은 그게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도 차이를 줄 거지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지금 계층화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맞아요. 있다라는 느낌이 네. 자꾸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도 사실 답은 다 아는 거죠. 더 부자들이 있는 곳,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더 많이 올 거라는 건 아는데 이제 뭐 개인 투자 분들 중에서 특히 서민들은 이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밀리면 그쪽은 누가 보더라도 시간의 문제인 거지. 순차적으로 볼 때는 서울에서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그럴수록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 거고. 네. 1가구 1주택을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세대 분화를 더 빠르게 일으켜서 자식들을 하나하나 서울로 빨리빨리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020년도에 수도권의 가구 수 증가가 무려 30만이었습니다. 1년 만에 가구 수가 30만이 증가했어요. 수도권에서. 몇 년에? 2020년에요. 아 그래요? 네. 연도별로. 이게 2016년까지만 해도요. 인구 약간 줄지 않았어요? 인구는 서울이? 20년에 피크고 줄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의 가구 수 증가가 늘어요. 2016년까지만 해도 10만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0만이 1년 만에 늘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도권으로 일단 전입 신고를 해놓고 세대 분리를 해놔야 청약이라도 할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열매 연구원님과 함께 예. 오늘 들으셨는데 뭐 명쾌한 무슨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현재 상태를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이게 그래도 알아보시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용산 공원에 아파트 때려치우면 안 되겠죠? 네, 뭐 근데 그런 논의도 지금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땅이 없으니까. 네, 근데 뭐 도심지 공원을 용도를 바꾸는 거는 사실 사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이게 뭐 한두 명이 법을 바꾸자 해서 될 만한 문제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용적률을 더 올리는 게 방법 아닌가요? 그러면 저도 결국에는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지금 당장 너무 고가 지역이 어렵다면 아예 그냥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많은 지역들이 서울 안에서도 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빨간 벽돌로 지어있는 옛날 다세대 다가구들이 꽤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언제 지은 거냐면요. 노태우 정부 때 주택건설 200만 호 시대에 그때 아파트만 지은 게 아니에요. 집이 부족하니까 단독 다가구도 빠르게 짓게 해줘서 좀 소위 말한 집장사들이 빨리빨리 지은 동네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빨간 벽돌이구나. 네. 예. 그래서 똑같이 생긴 동네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예. 대체로 그 동네들이 다들 재개발이 됐는데 아직 안 된 지역들은 뭐냐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용적률을 얼마 못 높입니다. 7층 이상 못 짓고요. 최근에 이거를 조금씩 높여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법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게 약간 바뀌면 오히려 땅값만 오르고 집은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대대적으로 한번 좀 3종 정도의 250%의 그냥 일반 아파트만 30층 짓게 해줘도 공급은 좀 늘어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부동산 이야기 저희와 함께 해주신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수석연구위원이었고요. 소중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